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지난 29일 강원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현장 접점 직원들과 수평적 대화와 열띤 토론을 벌이는 변경의 혁신토론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경의 혁신토론에는 직원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접점에서의 사례를 공유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역 주요 사업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촌 융봉합산업 지원, 농어촌 일자리 창출, 밭주산지 개발 등 특화사업 발굴, 우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강한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신 강원지역본부장이 지역 우수 사례로 정선 전통김치 지원 사업과 활기찬 농어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복원을 이뤄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자유 토론 시간에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사의 역할과 실질적 실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아이템을 발굴 및 제안하고 공사와 지자체, 주민 간 네트워크 협력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직원들이 애정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산업화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상생 모델이 나오는 것이라며 농어민과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한 현장 접점 직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